중국의 유명 저널리스트 장홍지에는 자신의 저서 중국인은 한국보다 무엇이 부족한가라는 책을 통해 중국이 세계 1위의 초강대국이 되려면 한국을, 특히 한국인의 단결심을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중국인은 기업이 존립하는 목적이 이윤의 극대화로 보고 일본인은 최고 품질의 상품을 생산하기 위함이라고 보지만 한국인은 국가와 사회의 발전이 기업의 목적이며 기업은 국가 발전의 도구라고 인식한다고 봤습니다. 원조를 받던 수여국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공여국이 된 대한민국의 가장 강력한 힘,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한강의 기적은 애국심으로 충만한 국민 개개인의 단결심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한국인만의 독특한 단결심이 현재 한국을 만들었다고 보았죠. 굳이 한국에 립서비스 해야 할 필요가 없는 중국인 저널리스트의 이 말은 사실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지난 10월 11일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의 해관 총서는 29종의 비료 품목에 대한 수출 검역 관리 방식을 변경한다고 공고했습니다. 그동안 별도의 검역이나 검사 없이 수출이 가능했던 요소, 칼륨, 인산 등총 29종의 비료 품목은 10월 15일부터 반드시 검역을 거친 후 통과해야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사실 이러한 공고가 등장했을 때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이 조치는 통상적인 것으로 봤습니다. 겨울철 밀 재배를 앞두고 재배에 필수적인 비료를 조금 모아두려는 정도로만 생각했기 때문에 일주일 뒤 정부에서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조차도 되지 않았죠. 정부의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중국은 워낙에 거대한 땅덩어리를 가졌고 워낙에 다양한 조치가 시행되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중국 해관 총서의 요소 수출 통제 방안이 한국의 요소수 사태를 불러올 것을 예상치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심각합니다. 만약 경유차 운행에 필수적인 요소수가 계속 부족해진다면 주유소에 휘발유를 공급하는 탱크로리 차량이 움직일 수 없어 주유소에서 기름도 넣을 수 없고 마트에 물건을 납품하는 트럭들이 움직일 수 없어 마트 내 물건들도 동날 것이고 택배 차량도 움직일 수 없고 건설 현장에 포크레인, 덤프트럭, 크레인이 멈춰서면서 공사가 중단되고 이에 따라 인부들도 백수가 되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이 멈춰서는 겁니다. 정부는 이 요소수를 수급하기 위해 외교력을 발휘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고 12월이면 대한민국이 멈춰선다는 끔찍한 예측이 나오고 있지만 이 요소수 사태가 심해질수록 시민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뒤에서 좀더 살펴보겠습니다. 불과 100년 전 조선의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조선 총독부는 도탄에 빠진 조선인들을 상대로 착취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 침략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 지벼스러운 공작을 펼쳤죠. 이토 히로부미는 자신의 오른팔이자 일본 구급파 폭력 조직인 흑룡회의 두모 우치다 류에이를 내세워 한국의 역사와 국민들의 자긍심 그리고 기를 꺾어 조선의 정신을 말살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인의 비참한 삶은 선천적인 민족성이 원인이라고 왜곡되었고 그 민족성은 치유불능의 결함투성이라는 흑색선전과 세뇌가 시작됐죠. 조선은 당파싸움으로 망했고 조선은 뭉치지 못하는 모래알 민족이다부터 931차례나 외세 침략을 받은 것은 나라를 지킬 힘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거나 셋만 모이면 조선인은 싸우고 일본인은 한 마리 용이 된다는 등 가뜩이나 일본의 나라를 빼앗겨 서러운 마당에 일제가 조직적으로 조선의 민족정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선전하니 마치 이것이 사실인 것처럼 뇌리에 박혀버렸죠. 그런데 일본이 이렇게 조선인을 두고 모래알 민족이라고 부른 것은 조선인들의 단결심이 엄청난 무기가 될수 있겠다는 사건 하나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904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대륙 진출의 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퍼즐로 조선을 선택했습니다. 한반도를 식민지로 삼으면 언젠가는 가라앉을 섬나라가 아닌 대륙의 한 귀퉁이에 안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조선을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완벽히 지배할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바로 조선에게 강제로 차관, 즉 대출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차관은 국가가 국가에게 내주는 대출이기 때문에 갚지 않을 수 없는 돈인데, 조선이 원치 않아도 일본은 강제로 차관을 제공해 주었죠. 이에 1905년부터 조선에 차관된 금액이 1,300만 원으로 늘었는데, 문제는 이 돈이 조선의 발전이 아닌 일본의 식민지배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조선인들은 이 차관을 스스로 갚아내기로 결심합니다. 국채보상운동이죠. 1907년 대구에서 광문사 부사장인 서상돈이 처음으로 제의하고 사장인 김광재 등이 전원 찬성하며 시작된 이 운동은 제국신문, 대한매일신보 등에 보도되면서 전국적인 호응을 이끌어냈고 고종황제는 우리 국민들이 국채를 보상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담배를 끊고 비녀와 가락지를 판다고 하니 내가 담배를 피울 수 없다며 금연을 선언했습니다.
이에 궁궐에 근무하는 대부분이 동참했죠. 아래로는 거지부터 위로는 고종 황제까지 참여한 한국 최초의 범국민운동이었습니다. 물론 차관을 전부 갚지 못했으나 유네스코는 이 운동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시켰죠. 일본은 이 사실을 전부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조선인들이 애국심으로 단결했을 때 얼마나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시키기로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은 1900년대 끝나지 않고 위기가 닥칠 때마다 다시 등장했습니다. 지난 1997년 대한민국은 IMF 사태를 겪었습니다. 상황은 다르지만 이 사태도 일본의 영향이 컸죠. 한국 기업에게 대출을 실행해준 일본은행들은 한국의 경제위기가 포착되자 대출 만기를 연장시키지 않기로 결정하고는 투자금을 회수합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만기가 되면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죠. 그렇게 한국에 유입된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한국은행의 외환보유고가 급격히 줄고 급기야 IMF로부터 210억 달러에 이르는 구제금융을 제공받습니다. 당시 국민들은 기업이 줄줄이 도산하는 마당에 우리 민초들이라도 힘을 보태야 한다는 마음이 싹 트기 시작했고 KBS에서 방영한 근무와 수출하자는 운동은 국민들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남성, 여성, 어린아이, 노인, 거지 부자할 것 없이 국민들은 자신의 집에 모아둔 금을 들고 나와 맡기기 시작했고 나라 살림에 보태쓰라고 했죠. 3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한 이 운동을 통해 총 200톤 이상의 금이 모였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모인 이 금으로 IMF에 빚진 210억 달러를 모두 갚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더 가치 있는 다른 의미의 위기를 극복했죠. 국민들 스스로 단합된 모습을 보며 우리 모두 힘을 모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는 점, 그리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단결력을 보인다면 한국은 분명히 이를 이겨낸다는 희망적인 평가가 해외 투자자들로부터 생기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어떤 나라도 해내지 못한 불과 4년이라는 짧은 시간 만에 IMF 구제금융을 완벽히 탈출했습니다. 위기가 생기면 단결해 극복해내는 이 DNA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모래알 민족성이 아닙니다. 물론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한 것은 한한령처럼 한국을 압박하거나 곤란하게 만들 목적으로 시행한 것은 아닙니다. 전 세계 요소수 시장의 30%를 장악한 중국은 호주와의 석탄 분쟁으로 심각한 전력난을 겪으면서 요소수를 생산한 여력이 되지 않았고 중국 밀 재배가 시작되는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내린 결정입니다. 이를 비난할 수만은 없는 일입니다. 사실 요소수가 한 국가의 물류를 좌지우지할 만한 빌런이 된 것은 201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럽에서 차량을 판매하려면 현재 배출되는 질소 산화물을 50% 이상 감소시켜야 한다는 유로6가 시행된 것이죠. 그런데 2014년 이후로 생산되는 자동차들은 이 기준을 만족시켜 내연기관을 개량해 질소 산화물을 감소시키면 되지만 문제는 2014년 이전에 생산된 차량들입니다. 이들을 폐기 처분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14년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들에 전부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SCR을 장착시킨 겁니다. 파란색 구멍의 이 장치에는 요소수가 주입되는데 요소수의 역할은 미세먼지의 주범인 질소산화물을 환경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물과 질소로 바꿔줍니다. 이를 통해 디젤 엔진에서 발생되는 질소산화물을 85%까지 감소시켜 유로6 기준에 완벽히 부합하는 자동차를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한국에서는 배출가스 규제상 요소수가 없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운전 중 요소수가 다 떨어진다고 시동이 꺼지지는 않지만 운행 후 다시 시동을 켤 수 없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중국에게 3분의 2 이상 의존해오던 한국의 입장에서 중국이 요소 수출 규제를 시작하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요소수 문제가 심각해질수록 한국인들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참 요소수에 대한 문제가 주요 뉴스로 떠오르던 11월 초부터 한국에서는 이상한 장면들이 목격되기 시작했습니다. 치안 유지를 위해 설치한 소방서 CCTV 화면에 밤만 되면 활동하는 야인들이 등장한 것이죠. 야인들의 행동 패턴은 동일합니다. 승용차를 끌고 와서는 트렁크에서 어떤 물건을 꺼내 가만히 내려놓은 후 유유히 사라지는 패턴이었는데요. 그들이 승용차에서 꺼낸 박스들의 정체가 바로 요소수였습니다. 지난 11월 7일 저녁 8시 40분경 전남 장성소방서 3개 119 센터에는 다짜고짜 하얀 카니발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탄 남성이 황급히 내리더니 트렁크에서 박스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다소 급박해 보이는 상황에서 남성은 박스 5개를 내려두고는 쏜살같이 사라져버렸는데요. 용건을 묻는 소방관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빠르게 사라져버린 이 남성이 두고 간 것은 요소수 50리터입니다. 요소수가 없어 출동할 수 없는 소방차량과 긴급구조차량을 위해 어렵게 구한 요소수를 신원도 밝히지 않고 기부한 겁니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서울 광진구
중곡동에 자리한 소방서에는 출입문 앞에 요소수 50리터가 든 박스가 놓였습니다. 센터에 설치된 CCTV에는 검은색 승용차를 몰고 나타난 한 남성이 포착됐는데 그는 센터 앞에 차를 세운 후 요소수를 내려놓고 전광석화처럼 사라졌습니다. 상자에는 소방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있었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운영 중인 소방서의 구조 차량이 거의 대부분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자칫 요소수가 없어 출동하지 못하는 비극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전부 소방서에 기부한 겁니다. 현재 시세로 좋게 몇백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요소수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겼을 법도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이익보다 이웃의 안전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비난 서울에서만 찍힌 것은 아니고 CCTV에 찍힌 것이 전부는 아닐 것이 확실합니다. 전국적으로 자신의 이익은 둘째치고 자신들의 이웃이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받을 수 있도록 피 같은 요소수를 기부하는 시민들은 셀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일부 주유소에서는 소방차나 119 구급차 등 긴급 구호 차량에 무료로 요소수를 나눠주기도 했고 광주 전남 지역에는 요소수 사태가 알려지자마자 각 소방소에 수백 리터의 요소수가 기부자도 알려지지 않은 상태로 기부되는 따뜻한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기부는 요소수 부족 사태로 출동하지 못하는 구급대원들의 발을 자유롭게 해줄 것이고 요소수가 부족해 구조되지 못할 뻔했던 수백 명의 목숨을 구한 것과 다름 아닙니다. 이렇게 인간의 따뜻함이 진심으로 발현되었을 때 우리 한국이 더 좋은 사회로 발전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